마지막으로 이제 그 팝업북이라고 이거는 전용 3D 컨텐츠인데요. 3D용 UI라고 볼수 있는 컨텐츠인데 실제 3D 모델과 실제 오픈GL 가속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 어떤 심플한 UI 형태로 그된 건데 이게 실제 웹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임베디드에 맞게 다시 재개발한 거고요. 원래 이 컨텐츠에 대한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크리에이션은 일본에 일본 개발자가 만든 겁니다. 그래서 그 개발자 동의하에 저희가 이제 데모용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CF 같은 데도 이렇게 팝업으로 접히는 형태의 어떤 뭐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오는데, 이제 넥스트 프리뷰 하면서도 옮겨갈 때 그런 형태로 오퍼레이션이 되게끔 해서, 이 일본 개발자가 만들어서 리소스 자체도 그래서 일본말이 조금 써있긴 해요.